배우자가 땡땡하면 보험금으로 위로받자. 자, 요거는 중국에 있는 이색보험인데요. 배우자가 뭘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보험금으로. 근데 요거는 우리가 사실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주 좀 언급했던. 정답. 예. 배우자가 외도하면. 정답! 근데 이거 별로 이색적이지 않아서. 아, 저도 맞출 수 있어요. 그죠. 네. 아, 근데 세상 천지에 외도했다고 보험금 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네요.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그나마 보험금으로 위로를 좀 받으셔라 라는 취지로 나온 보험이래요.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혼자 보험금을 전액 다 수령할 수 있고요. 상대 배우자로 인해 입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를 손해배상 차원에서 보험금으로 받으세요 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는 그 바람을 핀 배우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. 청구를 하겠죠. 아, 이분들은 네.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시네 네. 정말. 네. 그리고 또 상대 배우자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받는 보험이 있대요. 그건 이혼 보험인데 요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또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저는 되게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. 네. 실제로 많은 사건을 보면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불륜 상대방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험금으로 좀 위자료라든지 그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네. 위자료를 청구를 하잖아요. 예, 그러면은 소송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예.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감정 소모도 커요. 그런 걸 딱 생각하고 일단 보험사가 보험금을 딱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뒷처리는 보험사가 그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한테 네. 알아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정리를 하니까 네네.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. 네. 가입하실 거예요? 저는 할 거예요. 상대방이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. 일단 가입하시는 거예요. 네. 가입하십니까? 저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. 네. 누가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.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마지막 이색 보험입니다. 이걸 못 탔다고요? 보험금 드립니다. 자, 이건 두 글자고요. 스위스에 있는 이색 보험이라고 합니다. 변호사님, 저는 정답 알았으니까 먼저 한번 하세요. 전 알았어요. 정답 해보세요. 정답. 기차. 땡! 아, 굉장히 자신만 저 틀리실 것 같았어. 아, 그래요? 변호사님, 기차 가셨어요? 전 버스. 땡! 아닙니다. 자, 대중교통 아닙니다. 뭘 이렇게 잡고 타요. 손에 잡기도 하고요. 발에 얹기도 해요. 아, 스키? 정답! 잠깐만요. 스키를 타면, 스키를 못하면? 스키를 못하면 보험금이 나와요. 이거는 일명 문 부족 보험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렇게 보면서 스키를 타잖아요. 사실 그런 마음으로 스위스를 가서 스키를 타겠다라는 사람들도 많고요. 네. 근데 딱 갔어요. 뭐 웬일이야. 눈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. 네. 그랬을 때 요 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. 요건 이색 보험이기도 하지만 네. 좀 알아두면 좋은 보험이기도 그렇네요, 하겠네요. 진짜. 네.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뭔가 특약으로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스위스 보험은.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보험이 있나 봅니다. 자, 그래서 요 해당 보험은 뭐 보험료에 따라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만 보험금이 26만 원에서 6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. 괜찮다. 괜찮네요. 괜찮아요.